자, 우선 설명부터 할게요. 자기 만약에 채점 돼 있는 사람은 틀린 부분 채택 났으니까 그거 위주로 보면서. 자, 많이 늘은 사람도 있고 조금 정체된 사람도 있는데 꾸준히 하세요. 꾸준. 여기 앞에 삼성 영어 그거 뭐야 이거 배너에 뭐라고 돼 있어?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와 무슨 과학이야? 습관이다 이제. 어? 자, 영어랑 수학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구경수 누경수 하는 이유가 암기할 게 많은 거야. 이해는 너희가 거의 다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내 거로 만드는 게 암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암기할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거야. 매일매일 그래서 습관처럼 안 그러면은 저게 힘드니까 암기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숙제 하나하나 좀 생각하면서 그냥 막 하지 말고 느낌대로 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장석원이 알겠어? 장석원이 하지도 않으니까 그게 문제지. 옛날에는 느낌대로라도 하더니 이제 아예 하지도 않으니까. 집중해서 하세요. 집중해서. 자, 한번 볼게요. 자, 삶은 완전히 이지러니까 뭐야 더 쉬워지게 된다지, 그치? 자, 뭐 할 때야? 자, 리멤버 다음에 투부정서 보면은 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할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할 걸, 그치? 자, 다른 사람한테 고마워할 걸 기억할 때 삶이 더 쉬워진다는 거야, 그치? 자, 뭐에 대해서 고마운 거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겠지? 그들의 친절한 행동에 대해서. 됐지? 뭐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remember 다음에 이번에 ing가 왔어. 그럼 뭐야?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과거에. 자, 그 다음에 그 명령문은 앞에 뭐가 와요? 동사? 원형. 부정명령문은 좀 이따도 나오지만 앞에다 뭐 붙여주면 돼? don't나 never를 붙여주면 되잖아. 그치? 뭐뭐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자, 제발 기억해줘. 뭐 했던 것을? 요 호텔에 머물렀던 것을 기억해줘. 이거죠? 자, 특히, 자, 이거는 뭐야? 매우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그치? 이거를 특히 기억해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뭐, 동격이라고 봐도 되고, 조연 설명이라고 봐도 되고. 자, 여기 이제 forget 나왔죠? 자, forget 투부정사고 forget ing야. 그럼 이건 뭐야? 뭐뭐 할 것을 잊지 마, 이거지. 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잊지 말래. 자, 뭐 할 때? 그들이 서포트,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거고. 자, 이건 뭐예요? 약속? 한 것을? 했던 것을? 그래, 했던 것을 잊지 마. 자, 뭐를 약속한 거야? 집에 일찍 오기로 약속한 것을 잊지 마. 저녁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해석을 하란 말이야. 알겠지? 자, 이번에는 regret예요. regret. 자, regret는 투부정사가 올 때는 미래지 똑같이. 뭐야? 아, 그래. 앞으로 뭐뭐 하게 돼서 유감이다. 자, regret ing는요? 과거에 뭐뭐 했던 걸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된다고 했어. 그치? 그거를 명심을 하고. 자, 그럼 뭐야? 우리가 너에게 알리게 돼서 유감이야. 이거죠? 자, 뭐를 알리는 거야? 자, shipment. 이 배송이. 자, ship이 배죠? 근데 왜 shipment가 그 우리 택배 같은 거를 다 shipment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이유가 알려줬지? 옛날에는 장거리를 움직일 수 있는 배송 운송수단이 뭐밖에 없었어? 네. 예, 그래서 항공기에 싣는 것도 쉼먼트라고 하고 다 그렇게 철도에 싣는 것도 알겠지? 자, 그래서 뭐예요? 자, 배송이 be delayed 뭐야? 지연될 거라는 걸 너에게 알리게 돼서 유감이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또 잘, 다들 잘했어. when TP니까 중사부문이지, 그치? 자, 제공할 때가 아니라 뭐예요? 제공? 그래, 될 때 TP지, 그치? 제공받을 때. 자, 새로운 기회나 도전을 제공받을 때, 자, be likely to가 뭐야? 그래,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근데, much를 했으니까, 비교구 앞에 much는 뭐죠? 강조. 강조, 훨씬. 자, less는 덜이잖아, 덜. 알겠지? 아, 덜. little의 비교급이 less예요. 자, 그러면 너는 훨씬 덜, 자, regret ing니까 후회하다야, 유감이다야. 그래. 훨씬 덜, 후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자, 뭐를 후회할 가능성이야? yes라고 말한 것을 훨씬 덜 후회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be likely to 병렬되는 거잖아. end 있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무얼이야 이번에?
turn down이 뭐예요? 선생님 알려줬었는데 거절하다. 거기 단어에 있을 걸. turn down 거절하다. 그것을 거절한 것을 후회할 가능성이 더 있다 이거지. 이제 내용 알겠죠? 자, 뭔가 기회가 있어. 그럼 머리가 이제 복잡하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yes라고 하는 게 낫다 이거죠? 왜? no라고 하는 거보다. 그지? no라고 해서 후회할 거보다 yes라고 해서 후회할 가능성이 더 적다니까. 그죠? 예스니까. 이것도 잘 봐두고. 자, 명사절의 목적은 거. 자, 여기서, 잘한 사람도 있는데, 자, 여기 뭐야? realize 다음에 뭐 생각된 거라고 했어? 접속사? 네. 자, 목적어절로 명사절이 대절이 왔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생략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자, 생략을 해줬지만 해석을 해줘야지. 뭐야? 대절에서 어떻게 해요? 주어가 동사라는 것 이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자,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대. BI인지 뭐를?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자, 뮤직비디오가 뭐? 네, 싱어의 색깔과 그들의 노래의 색깔을 네, 나타낼 수 있다. 뭐 둘이 아웃이니까 뭐 끄집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돼. 자, 그런 거를 깨닫고 있다 이거죠. 자, 요즘에는 뮤직비디오 막 그렇게 저거 하지 않지, 그치?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데, 자, 이 뮤직비디오를 발전시킨 게 누구냐면, 이 박진영, SM, 또 뭐 있지? 박진영이 뭐지? JRP, JY, 이런 애들 있잖아. 지금 막 되게 유명한 기획사들. 걔네가 초반에 얼굴 없는 가수들이 많았어. 얼굴 없는 가수들. 그리고 노래는 잘 부르는데, 니네 걔 누구지? 김범수인가? 김범수 알아요? 못생기네? 강하게 생긴 애 있잖아. 못생겼다기보단 강하게 생긴 애. 그런 애들이 처음에 얼굴 없는 가수로 많이 나왔던 거야. 노래는 잘 불러. 근데 얼굴은 죽 같아.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야? 뮤직비디오를 찍는 거야. 뮤직비디오에 대신 누가 나와? 배우들.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돈을 엄청 진짜 영화 한 편처럼 찍었단 말이야. 알겠어?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이에요. 뮤직비디오. 요즘에는 그냥 다 아이돌 이쁘고 잘생겼으니까 걔네가 막 띵까띵까 하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해석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좀 생각을 하세요. 알지? 고등학교 니네 2학년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제는 2학년 수준 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 자, 만약 아름다운 것이, 자, 여기 어브 뷰티가 뒤에서 형용사의 역할을 생각했다고 하면 돼. 자, 아름다운 것이 추가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면 이지. 그치? 자, 뭐에 의해서? 누군가 여기서 아더는 뭐라고 그랬죠? 뭐뭐 이외에 뭐를 제외한 이렇게 해도 돼. 자, 이거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자, 뭐 이외에 크리에이터 창조자니까 만든 사람. 자, 그럼 이거 우리말로 한번 내용을 좀 편하게 생각해봐. 자, 만든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떤 작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막 해야 돼. 알지? 그렇다면 자, 그러면 나는 뭐하다? 그래, 질문한다. 여기서 질문한다는 건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의아하다. 알겠지? 자, 뭐, 웨더인 거 뭐야? 인지? 아닌지. 자, 그것은 뭐야? 이 아름다운 작품이지? 자, 작품이 그것의 목적을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가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감독이 이 영화는 이런 거, 이런 거예요. 라는 거 말고 다른 뭐 평론가들이 자꾸 뭔가를 설명해야 돼. 요즘에 유튜브 보니? 뭐 거의 없다 이런 애들 알아? 몰라? 나만 몰라? 뭐 김시선, 편의점 보는 거 있는데 영화 유튜버예요. 영화를 특히 거의 없던 영화를 존나게 까. 그지 같은 영화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많아지면 나는 그걸 알아요. 그 영화가 제대로 된 영화인지를 의심한다 이런 말이에요. 했지? 내용도 한번 파악해보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밑줄을 안 쳤는데 century 즈가 아니라 a century잖아. 그럼 뭐야? 수세기가 아니라 뭐예요? 한세기. 그래, 한세기. 숫자 앞에 뭐로 되는 뭐야? 이상. 숫자 앞에 4는 또 뭐예요? 동안. 그지? 그러면 뭐야? 한세기 이상 동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수세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psycho 들어가니까 심리지? analyst인가 분석. 심리 분석학자들은. 자, 궁금해 때. 자, 요 wonder랑 past랑 지금 똑같은 의미로 쓰인 거야. 그치? 자, 이때도 if가 뜻이 뭐예요? 만약? 인지 아닌지. 그래, 인지 아닌지죠? 자, 뭐 인지 아닌지? 꿈이 reflection. 이때 reflection이 이제 뭐야? 반영.
반사라고 해도 되고, 이제 뭐해? upcoming reality. 다가오는 현실의 반영인지 아닌지를 궁금해 했다죠. 자, 이런 꿈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지몽이라고 하잖아요, 예지몽. 그지? 자, 선생님, 우리 꿈꿔보면 알잖아. 그지? 저기 뭐야? 꿈꿔보면 예지몽이라기보단, 그지? 내가 평소에 머릿속에 고민하던 거나 생각하던 게 나와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생님이 예전에는 이 노트북에다가 무한도전 있잖아. 무한도전을 이렇게 틀어놓고 그게 들으면서 잤었거든. 나쁜, 안 좋은 버릇인데. 그러면 어떤 것도 있냐면, 무한도전이라게 무한도전 꿈에서 무한도전 멤버들과 나도 놀아, 같은 멤버로서. 원래 우리가 기억, 자, 우리는 밤에 꿈을 되게 많이 꾼다고 하지.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꿈은 뭐라? 깨기? 바로 직전. 알지? 그래서, 아, 그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노트북을 계속 반복되는 거야. 노트북이 계속 무한도전이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깨기 전에도 계속 돌릴 거 아니야. 그러면 무한도전으로 막 뭐야? 이거를 잘 응용해. 선생님은 무한도전을 했지만 너희들은, 너희가 좋아하는, 그래? 알지? 일본어를 공부해야 되겠지, 대신. 알겠어요? 좋아, 근데. 진짜로 그래.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 해석 잘해요. 자, 영어 공부가 쉬우려면 초등학교 때는 뭐를 많이 해야 되냐면 영어 책, 동화책 같은 걸 많이 읽어야 돼요. 알겠어?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해석을 잘할 줄 알아야 문법적인 거나 이런 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이 좀 길어지더라도, 자, 지금 중학교 때 그 다음에 선생님 만나기 전에도 해석을 잘했던 사람들도 영어는 이제 뭐가 올라가는 거라고 했어? 내용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에요. 뭐가 올라가는 거야? 수준이 올라가요. 수준. 그냥 어휘도 올라가고, 이제 수준이 올라가. 자, 문장 길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나중에 저 녹색 천일문 완성을 하면 문장 길이가 세 줄이야. 그게 한 문장이란 말이야. 들어가는 내용은 똑같아. 다만 뭐가 올라가는 거야, 이제? 수준이. 근데 수준은 뭐만 하면 돼? 적응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렵더라도 계속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지. 그치? 자, 원래 프로젝트가 명사로는 뭐 계획 이런 뜻이 있죠? 근데 동사야. 자,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불러? 프로젝트라고 그러잖아. 그치? 프로젝트가 그래서 뭐냐면 뭔가 이렇게 투시하다, 이렇게 비춰보는 거. 이런 걸 프로젝트라고 해요. 그럼 동사로 쓰였으니까. 자, 직역하면 돼. 뭐 수고로 외울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가, 그래, 미래에다가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을 이거죠. 자, 자기 자신을 미래에 비춰본다는 게 뭐야?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죠. 그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 get the most out of it. 이것도 직역해도 돼. 수거긴 하지만, 자, 몸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낸다. 그지? 그래서, 그래, 활용하다는 뜻이에요. 최대로 활용하다. 자, 뭐 할 수 있대? 그들의 삶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대. 자, right now가 뭐예요? right now. 지금 당장. 지금 현재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왜? 그들은, 자, 의, 주, 동이잖아. 자, 우주동은 마지막에 해석할 때 어떻게 돼? 뭐뭐인? 지. 자, 그럼 해봐. 왜냐면 그들은 그들의 삶이 어디로 그들을 이끄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이거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꼼꼼하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봅시다. 얘도 의주동이지? 자, 의주동인데,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how를 해서 어떻게 하죠? 얼마나. 그래,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여기 how가 fast가 없으면 해석이 어떻게 돼? 어떻게죠? 근데 how fast면 있으면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것도 한번 체크하고. 자, 사람들은 잊어버려. 너가 일을 얼마나 빨리 했는지는 잊어버려. 그러나 그들은 기억해. 너가 얼마나 잘했는지는 기억하다. 그치? 빨리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잘 완벽하게 하는 게 포인트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what ever 해석을 잘 못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나눠주는 자료에
뒤에 참고자료 한 장을 붙여놨어요. 알지? 그 whatever 붙은 거에 대해서. 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뭐 명사절, 부사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선생님이 해석을 다 밑에다 적어놨으니까 해석을 한번 쭉 봐. 문장 보고. 알지? 꼭 복습해. 자, ever 이거 해석할 때는 우선은 얘가 없다고 쳐봐. 그럼 what은 해석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이? 무엇 또는 뭐뭐 하는 것. 그러면 자, 얘도 명령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 선택? 해라. What you like. 너가 좋아하는 무엇이든. 그건 이제 ever고. 그냥 what이면 너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 이거잖아. 자, 뭐를 위해서? 그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너의 뭐의 주제예요? 수필. 그래, 수필, 에세이의 주제에 대해서 너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 이게 되는 거야. 자, 근데 ever가 붙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무엇이든. 그래, 너가 좋아하는 무엇이든 선택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만 자기가 좀 꼼꼼하게 보면 돼. 됐어? 이거는 아, 내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관심을 갖냐 안 갖냐의 문제인 거야. 이제 자, 그다음 자, 요거 두 개는 요거 끝나고 바로 문장 암기 시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두 개 잘 들어. 이제 틀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지? 자, 동기부여는 중요하대. 자, 뭐를 위해서 중요하대요? 좋은 학습을 위해서 중요하다. 동기부여가. 그치? 자, 그래서 너가 뭐 받을 때야? BEPP니까. 동기부여를 받을 때, 자, 너는 그것을 쉽게 찾을 거예요? 그것이 쉽다는 걸. 그래, 그것이 쉽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자, 요 그것이 뭔데? 이게 감옥적으니까. 요 자리에 들어간 건 뭐예요? 투부정사잖아. 그치? 자, 그럼 뭐야? 스테이는 여기서 비동사랑 똑같은 거지. BEPP죠. 그럼 집중이 되는 것을, 집중되는 게 쉽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자, over. 자, over는 이렇게 걸쳐있는 걸 over라고 해요. 자, 아까 for 있었지, for. 시간 앞에 for 뭐라고 그랬지? 동안. 자, 이것도 걸쳐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도 이럴 때는 동안이라고 해도 돼. 자, 어떤 기간? 동안.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 집중하는 게 뭐하다는 걸? 이지 쉽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얘가 동기부여가 되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자, few 하고 a few 뭐예요? 셀 수 few 하고 a few는 셀 수 있고 없고가 아니지. few 하고 리를이 셀 수 있고 없고죠? 어가 붙었냐 안 붙었냐 뭐라고 선생님이? 거의 그래, 뭐가 없느냐요? a few가? 거의 없는 a few가 없느냐, few가 없느냐. 시부라 선생님이 또 창피하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어? 어가 쪽은? 없다. 어가 쪽은? 달려있네 이거잖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 퓨어하고 리를의 차이는 뭐예요? 얘는 셀 수 있고 얘는 셀 수 없고. 자, 근데 여기도 어 퓨가 붙고 어 리를이 돼. 그치? 근데 뭐야? 선생님이 어가 붙으면 뭐라고 그랬어? 어? 어가 쪽은? 있네. 얘는 거의 없네. 그러니까 퓨 어가 없으면 거의 없는 이란 부정의 뜻이 되는 거예요. 리를도 똑같고. 이해됐어요? 아. 자, 그럼 이거 우리 학생들 대부분이 몇몇의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했지. 근데 뉘앙스가 확 완전히 달라진다고. 자, 뭐예요 그러면? 얘 없이 이렇게 볼게. 자, 사람들은 그것을 가능하다고 한다. 얘가 감옥적이지. 자, 얘는 투부정사가 직목적으로 온 건데 얘는 뭐가? 무슨 절이? 대절이 직목적으로 온 거죠? 그래서 오늘 문장 암기하는 게 뭐야? 투부정사, 감옥적어, 직목적어, 대절, 직목적어, 감옥적어 이게 온 거잖아, 그죠? 자, 그럼 뭐야? 이거 없이 해석하는 거지,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것이 뭔데? 그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걸? 네, 실수할 수 있다는 걸 가능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자, 근데 퓨가 들어가면? 그래. 거의 사람들은 그들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걸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뉘앙스가 완전 다르잖아. 알겠죠? 이거 체크. 자, 이거 적어놔. 퓨하고 어퓨 거의 선생님 체크해놓은 사람들은 어 리를하고 리를도 체크해놓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봅시다. 자, 여기서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린 부분이 이 end, 병렬 부분을 틀렸어. 감옥적, 지목적은 잘 했는데. 자, 볼게. 초기 로마 제국에서는 빼고. 자, 더 플러스 형사 뭐라고 했죠? 무모한 사람들. 자, 부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뭐하다고 믿은 거야? 그래, 자연스럽다고 믿었어. 당연하게 믿었어요. 그것이 뭔데? 이거지. donate를 뭐죠? 기부하다. 자, some of their fortune. 자, fortune이 행운이란 뜻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재산. 네, 부라는 뜻도 있어. 자, 그들의 부의 일부를 어디한테 해? 사회에다가 뭐 하는 게? 기부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믿었어. 이거죠. 자, and look. 자, 이거 동사 2야. 동사 1이 뭐예요? believed. 자, believed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look, 2가 돼야 되죠. 여기서 동사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얘죠? 이해돼요? 동사 원형이니까. 자, 기부하는 걸 당연하고 믿었고, 또 뭐 하는 걸? 자, look after가 뭐예요? 뒤를 봐주는 거야. 그래, 돌보다, 돌보다. 자, 누구를 돌보는 거야? 덜 특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찐따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덜, 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게. 알지? 덜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뭐 하라고 믿었다? 당연하다고 믿었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이거 왜 안 살려줘? 이거. 콤마 위치. 배운 거 써먹어야죠, 우리. 뭐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 그리고 그것은 분리인데, 오늘날에는 뭐라고 불린대요? 노블리스, 노블리제. 자, 요거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우리 시사 문제 이런 거에 많이 나오니까. 자,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뭐예요? 자, 이거 불어야 불어. 노블리스가 뭐냐면 귀족이에요. 오블리제, 우리 오블리게이션 알지? 몰라? 오블리게이션이 뭐예요? 영어에도 있는 건데, 이거.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귀족의 책임, 이거야. 귀족의 책임이 뭐라는 거야? 자기 돈 많으니까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이제 사회에 좀 기부도 하고 환원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거죠. 이제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make it a rule 하는 거야. 그것을 삶의 규칙으로 만들어라. 지적해도 돼. 그것이 뭔데? 자, 투부정사 앞에 네 번 붙은 거야. 후회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뭐 하지 않는 거? 되돌아보지 않는 거. 똑같은 말이죠? 후회하는 거랑 되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것을 삶의 규칙으로 만들래. 자, 후회는 뭐래요? 엄청난 에너지의 낭비야. 자, 너는 그거, 여기서 그것이 뭐야? 후회지? 그것 위에 뭔가를 만들 수 없어. 알지? 과거는 후회하지 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프로젝트 하는 거야, 프로젝트.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야. 좀 적어줘. 조금만 참자. 이거 녹화되고 있어서 그걸 놓치면, 우리 저기 뭐야, 여기 저기 있잖아. 영철 원장님한테 지나다니면서 좋게 막 승질 내지 말고 있지. 아, 여기 너무 더워 죽겠어요. 교실 안이 다 있지. 그래서 영철이 이거 빨리 청소, 영철이가 청소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아, 이게 안 돼요. 몰라. 지금 다른 교실에 아무도 없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좀 이상해. 요즘에는 저기 1강도 좀 더워졌다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자, 제기대명사 볼게요. 자, 이것도 보면, 자, 부모들은 종종 자기 자신을 뭐한대? 탓한대. 자, 뭐에 대해서? 그 방식에 대해서요. 자, 그 방식 했는데 주어 동사 나왔어. 그럼 이거 뭐 생각된 거야? 네, 그래, 돼. 그래, 더 왜이니까 how가 생각됐다고 봐도 되죠? 자, 하여튼 뭐가 생각됐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꾸며줘야 돼. 그들의 아이들이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 자신을 탓한다 이거죠. 아유,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내가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다, 이거. 우리 학생들은 어디 가서 쌍절게 안 하겠지. 그치?
선생님이 또 마음이 아픕니다. 자, 여기도 지금 동사 resist가 저항하다 이런 뜻이야. 그럼 얘도 동사 원형이니까 뭐야? 명령문이지, 그치? 자, temptation, 그 유혹을 저항해. 그러니까 유혹에 맞서라 이거죠? 자, 어떤 유혹이야? 너 자신을 뭐해? 시험 성적에다가 묶어버리는 유혹을 저항해 이거지. 어떤 내용인지 알죠? 데이는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거 뭐예요? 그쵸? 템테이션이 아니야? 왜? 복수니까 데이로 받은 거죠? 자, 시험 성적은 단지 뭐일 뿐이래? 피드백일 뿐이야. 뭐에 대한 피드백이에요? 진정. 그래, 진정. 발전에 대한 피드백이야. 자, 뭐가 아니라 지식의 측정. 여기서는 척도라고 해도 돼요. 그치. 지식의 척도. 척도가 아니라. 알겠어? 자,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와서 우선은 요 앞 문장. 자,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라고 우선? 등급. 등수. 그죠? 오케이? 그게 중요한 거고.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등수를 떠나서 문제가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90점 이상이면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 80점 이상이면 잘한 거고. 고등학교 때. 알겠지? 그러니까 성적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지만 요거는 그 다음 말은 선생님도 또 공감하는 말이에요. 알겠어? 내가 만약에 그 성적을 받은 건 내 발전 정도가 거기라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발전 정도가 뭐냐면 실력의 문제가 아니야. 자, 우리 학생들 뭐 제주 쌤이나 선생님한테 수업 들을 때 그 부분 이해 안 되는 건 없잖아, 거의.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선생님? 바로 질문하라고 그랬잖아, 그치? 모를 수는 있어요. 자, 그런 거는 실력을 올려주는 건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거야. 자, 근데 성적을 낼 때는 뭐 하라고 그랬어? 진짜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정도의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시험 성적. 알겠어? 그리고 암기는 그럼 어디까지 해야 돼요?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은 언제 든다고? 시험 준비하면서? 그래. 시험을 풀 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보면 자신의 실력, 이 척도가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알겠어? 진짜 이건 뭐냐면 선생님이 경험해왔기 때문에 얘기해주는 거야.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 선생님들의 고민은 그거야. 아, 저 새끼 분명히 성적 잘 나올 수 있는데 실력은 충분한데. 실력이 안 되는 애들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 실력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노력하겠지. 근데 실력은 돼. 근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뭐냐면 요 부분을 우리가 요 부분을 자극을 줘야 됩니다. 믿어요. 우리 학생들이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근데 시험 전에 시부를 해도 너무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시험은 성적이 안 나온다. 실력을 떠나서. 오케이? 우리 또 10월 초 정도에 이제 또 저거예요. 중간고사 아마 들어갈 거야. 중간고사 시험 기간인 거야. 그치? 그럼 우리 또 9월 정도부터 또 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 학교 그 계약하면 그 나오겠지, 정확한 날짜가. 한 달 전부터 그 들어갈 때 그때부터 해. 그때부터. 우선은 뭐는 뭐, 뭐랑 뭐는? 영어랑 수학. 그때부터. 그러면 나머지 과목은 이제 한 2주 정도 전부터 해도 부담이 없다고. 뭐가 돼 있으니까. 영어 수학이 돼 있으니까. 알겠어? 선생님이 어제 또 이렇게 놓친 내 방송으로 유튜브로 보다가 눈물을 살짝, 눈물이 찔끔 나왔어. 선생님도 약간 이제 여성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눈물이 나요. 근데 뭐였냐면 유튜브에 그 제목이 뭐냐면 은메달 리스트 있잖아? 은메달 리스트들의 눈물이야. 아, 인터뷰. 감동주의. 제목. 감동주의 은메달 리스트들의 인터뷰. 선생님이 딱 그걸 봤는데 그
그 심리학에서 자 금은 동 중에 누가 제일 기분이 좋을까? 금메달이 제일 좋겠죠. 그 다음은 동메달. 그쵸. 은메달이 아니에요. 왜냐면 동메달이야. 동메달은 뭐야? 떨어질 뻔 하다 뭐 한 거야? 붙어내고. 은메달은 1등이 될 뻔 하다가 2등이 되는 거야. 제일 우월한 애가 얘예요. 알겠어? 그래서 은메달리스트들의 눈물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그 유도 뭐 핸드볼 그런 거 은메달리스트들의 그 인터뷰를 했는데 선생님이 딱 그걸 보면서 근데 얘네가 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뭐 자기는 최선을 다했고 어쩌고 하면서 눈물이 남자도 여자도 다 눈물이 흘려요. 알겠어? 선생님이 딱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시험이 딱 끝났을 때 알겠어? 이번 내신이 딱 끝났을 때 그 아까 스코어에 상관없이 뭔가 이렇게 그 내가 그래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이런 느낌을 한번 받아보자. 선생님이 박재영이랑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예요. 자 나는 원래 옛날부터 특수부대를 만들고 싶었다고. 알겠어? 한 반이 몇 명이건 그 반이 다 진짜 막 단합해가지고 졸라 열심히 한 다음에 딱 시험 끝나고 싶다 몇 주 안에 싹 하면서 야 수고했다 이런 특수부대. 근데 이게 안 돼요. 왜냐면 특수부대 중에서 자꾸 간첩이 있어. 장서원, 이훈우 이런 열심히 하자니까 안 하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선생님이 특수부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나 알겠어? 벌써 눈빛이 흐려져 있는데 은호 어? 은호 저거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잊지 않았겠죠? 그치? 자 특수부대가 되죠. 특수부대 은메달이 되더라도 진짜 빡시게 하면 돼요. 빡시게 한번 우리 진짜 남학생들 딱 끝나고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무알콜 맥주라서 사실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알겠어? 자 봅시다. 자 너가 완전히 스트레인저를 어떤 파티에서 만났지. 자 이때 스트레인저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낯선 사람이야. 자 스트레인저가 그래서 뭐 좀 한자로 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알겠지?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스트레인지 그 단어 외울 때 이상한이라고 외우잖아. 근데 저기 뭐야 여기서 원래 영어에서 스트레인지는 보통 거하고는 다른 이런 뜻이야. 그래서 뭐야 낯선 뭔가 뭐 뭐야 색다른 뭐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서원이처럼 이상한 그거는 뭐예요? 영어로 weird 또라이 같은 이게 이거야. 알겠지? 이것도 요즘에는 자주 나오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너가 완전히 낯선 사람을 파티에서 만날 때 자, 가장 쉬운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야? 투부정사 꾸며주는 거지? 자, 아이스를 깨. 아이스가 뭐야? 뭔가 이렇게. 정적. 그래, 정적. 어색함을 깨. 가장 쉬운 방법은. 자, 이거 오늘 배울 거지만 이 꼴이죠. 비투부정사. 있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이따 할게. 자, 너 자신을 뭐 하는 것이다? 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뭐 하는 것이다? 세이는 인트로듀스로 했지. 그치? 말하는 것이다. 뭐를? 의, 주동. 너가 어떻게? 호스트를 아는지, 이 초대한 사람을 아는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요거 의미 파악을 다들 많이 못했어.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추천한데, take care of, 뭐뭐를 돌보다. 자, 뭐를 돌보래? 미니츠. 알겠어요? 자, 이거를 돌보기를 추천한다. 자, for가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 자, 왜냐하면, because의 의미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더 hours는 스스로 돌볼 것이기 때문에 이거죠. 자 선생님 적어놓은 사람도 있는데 자 미니츠하고 hours를 지금 비교한 거잖아.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야? 미니츠는 짧은 시간인 거죠. 아니면 사소한 거. 오케이? 더 hours는 긴 시간이지.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뭐한 거? 중요한 거죠. 알겠어? 그럼 어떻게 돼? 자 너가 사소한 거를 신경 쓰기를 추천한다. 왜냐면 중요한 거는 알아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뉘앙스도 알아두고 자 이제 마지막
자, 이거는 우리 관용 표현이죠? Avail one step of는 뭐예요? 보물을 이용하다라는 수거예요. 알지? 자, 그럼 뭐야? 게스트들은 권장하는 거야, 받는 거야? 받는 거죠? 뭐 하도록? 이용하도록. 하도록 권장받는 거지. 뭐를 이용해? 호텔의 시설에 다양한 것을. 그죠? Full range. 이 range가 원래는 범위라는 뜻이야. 그지? 호텔 시설 다를 이용하도록 권장을 받는다가 되겠죠. 됐어? 자, 지금 1분 줄 테니까 이 문장 암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특수부대의 간첩. 특수부대의 간첩. 95, 96. 좀 주고 그랬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뒤로 넘겨. 밑에 단어 그 문법도 한번 보세요.
서건이 다 있어? 있어. 같이 한번 볼까? 자, 그 다음에 요 어법 문제는 선생님이 막 내는 게 아니야. 우리가 배웠던 판트의 포인트를 내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우리가 해석해 본 거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복습할 때도 열심히 들으라고. 그냥 이러지 말고. 알겠지? 자, 우선은 자, 모티베이트가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 뭐가 와야 돼? 주어 날이니까 어떤 형태가 와야 돼? 그래, motivation 이라는 명사 형태 와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예요? 자, 너가 동기부여를 되면, 동기부여를 받을 때 이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 motivated 이거예요. 그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저거지? 자, 너는 뭐뭐가 쉽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자, 여기 think를 써도 돼요, 원래. 그지? 근데 우리 본문상에서 뭐였어? find it easy. 자, 요, it 대신에 쓰는 게 뭐야, 여기서는? 수부정사지. 아까 stay가 비동사의 형태로 썼었지? 그래, 너가 집중되는 거니까. 됐어요? 이렇게 끊어서 생각하고. 자,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니까, 이거 뭐야? 휴죠. 그 다음에 간혹적으로 이 꼭 써줘야 되고 뭐야 가능하다 possible. 자, 이때는 주어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 투부정사가 아니라 뭘 써줘야 돼? 대를 써줘야죠. 접속사 대 주어가 동사라는 거. 자,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미스테이크니 되겠지. 그제? 자, 틀린 부분 이해하면서 색깔펜으로 고쳐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봅시다. 자, 칭찬할 것을 잊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뭐 써줘야 돼? 소 프레이즈고. 자, 저녁에 얘기할 약속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뭐야? 이 빼고 ing 해줘야 되겠지. 자, 여기서는 어디가 틀렸어요? 자, 그래. 자, 그들이 알기 때문이야. 뭐야? 의? 주? 동의 돼야 되지. 요 아래 여기서 지우고 어디다 써야 돼요? 여기다 써야 되지. 의주동. 오케이? 자, 92번도 어디예요? 그래. 자, 여기서 여기만 봐봐. How fast did you do a job? 이건 뭐야? 여기만 보면 이제 퀘스천 마크 붙이는 거지. 그치? 너 어떻게 얼마나 빨리 했니? 이거죠. 여기도 의, 주, 동의되니까 did 빼고 do를 뭐로 바꿔야 돼? did로 바꿔야 되죠. 뒤에 있는 선이 그대로 써놨어. 오케이? 자, 98번 어디에요? 그래. 자, 여기서부터 선생님 감옥적어의 문법 문제 첫 번째 유형이 뭐라고 그랬어? li를 붙이는 거예요. 그죠? 해석은 그것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믿는다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치? 자, 요거고. 자, 여기는 어디에요? 100번은? 선생님 감옥적어 두 번째 유형인데 감옥적은 이 대신에 디스나 됐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잖아. 오케이? 아, 야, 틀릴 수 있어. 그러나 이해를 하고 가야지. 자, 104번은 어디에요? 투세이. 자, 여기는 엔드니까 요거랑 병렬해도 툴을 생각할 수 있지. 여기 파트가 어디 파트였어? 자, 힌트. 제기대명사 파트였어. 그죠? 봐봐. 이 얼음을 깨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 여기서 전체적인 주어가 뭐예요? 너가 뭐뭐 할 때, 그거죠? 그러니까, 너가 너 자신을 소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셀프가 돼야 되죠. 오케이?
자, 105번은? is. 그래. 자, 주어가 뭐예요? our, is. 복수니까 itself가 아니라? is.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됐어요? 네. 오케이.